이제 다시 2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그런 발자취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추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이제 젊은 선교사들 일대기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두 번째는 이제 오늘 카우그를 보셨는데, 에리조나 답사기. 오늘 본 네브라슨 그란 중부고, 에리조나 남부죠. 이제 남서부. 에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좌파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을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좌파적 사고의 뿌리를 한번 해부한 이 책도 제가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2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신기술 분야 쪽을 중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참 릴리스러 AI 영상을 분석해서 텍스트로 요약을 정리해주는 그런 대단한 그런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GPU를 얼마나 쓰기에 영상을 입력하게 되면은 단몇초 사이에 그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맨 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몇십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제 머리 속에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전망하는 그런 일종의 난리지팩토리 지식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AI 기술이 여러분들 확장되면서 이 두뇌 속에 있는 지식 공장과 또 다른 확장된 지식 공장을 이렇게 제공해 준 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에 소개되는 릴리스 ai입니다. 영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카우글의 영상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런 카우글의 영상을 카우글의 영상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단 뭡니까 몇초 만에 33분짜리 카우글의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처럼 읽도록 도와주는 거죠.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향상되는 거죠. 33분의 이름들 영상을 다 봐야 될 내용들을 한 5분이나 3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 대단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인 겁니다. <laughs> 예 정말 대단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오겠냐 이야기죠. 이게 2022년도에 오픈 AI사가 생성형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들 하고 난 다음에 불과한 1년 6개월 사이에 이런 여러분들 파생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릴 리스 AI입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2월부터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영상 요약 노트를 몇분 만에 만들고, 여러분들이 PDF 여러분들 서류를 갖고 있으면 PDF를 집어 넣으면 그걸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 주는 겁니다. 아직 트위터의 여러분들 인터뷰 내용은 시도를 안해 봤습니다. 영상 요약 노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릴리스입니다. 인공지능 영상 요약 서비스 기업 릴리스. 어마어마하게 히트치겠네요. 예. 유튜브에 링크나 업로드한 동영상을 요약해서 요약노트, 스크립트까지 다 제공하는 거죠. 타임스탬프, 블로그글, 채팅 QA 등을 다 제공하는 겁니다. 예. 유튜브 주소만 입력하면 요약과 녹취복을 다 제공하니까 유튜브를 전부 다 보기에 30분을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입력하게 되면 그냥 단몇분 만에 요약본을 보는 겁니다. 다.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예, 스크립트 점출을 다볼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 gpu 용량을 얼마나 먹게 되겠나 생각했다면 이게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프로그램 같으면 유료화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 제가요.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고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가입은 구글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면 되고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게 되면 20분 분량의 영상을 1분도 안 되어서 요약본도 제공하고 스크립트도 제공하고 영상 개요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용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 이, 보시죠. 첫 화면을 열게 되면은 두뇌에 터보 엔진을 달고 지식을 섭득하세요. 예. 검색도 가능하고 영상도 입력할 수 있고 웹사이트도 입력할 수 있고 PDF 파일도 다 입력할 수 있고 녹음도 예. 뭐 예를 들면 회의록 같은 것도 입력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 주고 스크립트도 다 제공하는 겁니다. 하, 예. 아, 여러분들 엄청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릴리스 예. AI. 되게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실방송 한다는 것은 유튜브를 실방송 하는 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저도 학습하고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학습에 참여하는 겁니다. 매일 학습을 하니까 매일이름 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여러분들 소비하니까 30일이면 300개지 않습니까? 1년이면 3600개 정도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병호 실방송을 자주 보시고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제 자신이 계속 이런 습득을 하니까 지식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어제 나왔던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돈 벌기 힘들다. 어제 실방송 가운데 한 섹터가 예, 잘라서 여러분들 어제 방송이 나갔는데 한국에서 장기 투자 돈 벌기 힘들다. 국장 탈출 지능 순수한 데 정말 맞는 말인가. 한국의 대표기업들조차 주가 상승률이 비실비실하다. 이런 내용이 내보냈단 말이죠. 요약도 해주고 제가 한 이야기를 전체 스크립트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약인 것 요약.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해결지게 되는 겁니다. 요약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핵심 주제가 이름 여섯 가지로 딱 요약해가지고 어제 한 15분 정도 이런 방송을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로 분리해가지고 그 논문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요약, 선물이, 그 다음에 뭐죠? 예, 주요 내용, 예, 주제별 1장, 2장, 3장, 4장, 15분 정도 영상을 몇 장으로 이름했는 거 아니야? 여섯 개 소주제로 나누고이러분주주제별요요약정정하하그다음음에기에나온모나온용을보용을스크면스크이터를여려분들 보려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보려면은 전체를 다볼수 있는 겁니다. 요약이 나렇게나오네요이 영상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정체와 전반적인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 총액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은 현실과 함께 장기 투자가 한국에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기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며 분산 투자와 인덱스 펀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논문으로 따지게 된 요약, 썸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타임라인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 예. 핵심 주제 1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장의 예. 이름들 내용 전부를 보려면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전부가 나오는 거죠. 한국의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전략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기는 매우 어렵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으로 분산 투자가 추천된다. 한국의 인구 성장률 저하인의 장기적인 주식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인기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 기술 섹터를 계속 보고 이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 섹터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진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여섯 개 장의 핵심 내용을 다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볼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최근 병약. 이게 그 이야기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장, 미국 투자 한국 주식 시장의 어려움. 내가 한 이야기를 다 보려면 스크립트를 누르시면 되고 요약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신에 미국의 TSMC와 대만 반도체에 투자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한국 주식의 단계 투자하기가 어렵고 일부 기업이 잘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학개미들은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돌아오기가 매우 힘든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한국 주식시장의 10년간 시가총액 변화에 예. 예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 현황 및 미국 투자 전망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보시면 뭐죠? 5장.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S&P 500을 초과하는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많지만 20% 정도에 불과하고 그의 80%는 모두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낮았습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 나오는 많은 기술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것보다 여러분들 몇십 배, 몇백배더 경험을 확장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죠. 예. 구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볼수 있는 겁니다. 투자 전략.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라. 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과신하지만 과학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을 관리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가르켜 줍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 투자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효과입니다. 적 개별 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거나 전문 펀드 매니저보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약. 예. 이게 중요함 이름들 더 보고 싶다,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컴퓨팅 용량을 얼마나 써야 영상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요약 정리해 줄수 있을까? 사실 좀 놀랍거든요. 어마어마한 그가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 누구에게는 기회를 줄 것이고 누구에게는 엄청난 여러분들 위기를 주겠죠. 보통 기자보다 훨씬 더 기사를 잘 쓰는 겁니다. 편견 없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맞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것은 릴리스 AI, 릴리스 AI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퍼플렉스도 여러분들 검색으로는 대단히 뛰어나고 영상 검색은 릴리스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네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